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. 두 점에 서로 다른 두 점 무슨 뜻이야? 그럼 두 개. 중3 애들이 이걸 다 이렇게 풀 거라 생각하지 마라. 왜요? 중3 애들은 어떻게 꼭지점 그려서 그린다. 표준형으로 바꾸고. 뭔 말인지 이해가지. 중3 애들은 꼭지점 이거 꼭지점 좌표 이거 나왔나? 이거 잠깐만. 아닌가? 이거 봐봐. 이 푸는 요령을 지금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? 표준형으로 바꾼다. A가 양수일 때는 지금 이게 가냐 안 가냐 없어 보이죠? 얼마나 편리합니까? 배웠으니까 써먹자 이거야. 선생님 서술형으로 나오면요 그때 가서 이제 생각하면 돼. 여러분 한번 요령을 알려준 게 아니야 성훈아. 목표가 고등학교 수학이잖아. 고등학교 선생 그렇게 푸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나는.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. 아, x축과 서로 두 점,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? 판별식 d가, 얘 판별식 d가 어떻다? 0보다? 크다고요. 아니, 안 나니. 어, 너 이거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돼요? 2분의 1, x의 제곱, 플러스 4, x, 마이너스 k, 마이너스 1은 0이죠? 양변에 2 곱해버리면, x의 제곱 플러스 8x, 마이너스 2k,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맞아, 맞아. 4분의 d 써버리면, 16, 마이너스, a, c니까.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맞지?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지. 그러면 16 플러스 2k 플러스 2인가요?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. 2k나. 그럼 k 값은 어떻게? 이렇게 나. 이해가요? 네. 단순 요령